안녕하세요.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은 어떨지 해서 왔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마지막으로 시청하신 영상이 어떤 건가요? 아, 포탈 던전 한거 보셨구나. 무난한 영상을 보셨네요. 아쉽다. 하필 봐도 이 방송의 최대 양지 영상 보셨네. 그게 최대 아웃풋인데. 음침한 영상 하나 더 보고 오셨어야 했는데. 그거 보고 오신 거면 내가 걱정은 안할 텐데. 포탈 던전 같이 귀엽고 깜찍한 영상 보고 생방송을 찾아오셨다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 생방 보고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근데 유튜브로 보고 들어오신 거는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해. 내가 생방송 유입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유튜브 유입은 걱정이 많은 게 너무 좋은 것만 보고 들어와. 이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에 대한 환상이 너무 강해. 너무 뇌가 깔끔해. 더럽혀지지 않았어.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거는 그래도 거르고 걸러져서 검수 돼가지고 올라가는 영상들이잖아요. 하지만 생방송은 이날 것이란 말이죠. 너 어떤 방송인지 대충 소문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내 방송 아주 어마무시한 방송이야. 너 이제 큰일 난 거야. 언니, 저 유입인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미치겠어요. 어마무시한 방송 빨리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자, 실체 한번 까보자. 정체 한번 밝혀보자. 야! 아, 왜 도네이션은 했는데 시청자 목록엔 안 뜨냐? 너 정체가 뭐야? 개선운두다. 개누? 들어온 지몇분안 됐나? 아직 시청자 목록 갱신이 안 됐나? 아, 빨리 부검하고 싶은데. 트위치가 이걸 쉴드 쳐주네. 닉네임만 주소창에서 바꾸면 부검 가능하다고요? 아니, 님 천재임? 야! 유입인데 너왜 팔로 안 눌렀어? 빨리 팔로부터 안 눌러? 너왜 1,000원 싸놓고서 왜 팔로 빨리 안 눌러? 왜? 그래서 언니가 맞냐고? 아니 뭐 성별까진 안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이제 좋아하는 척 하고 있어 지금? 팔로우도 안 누르고서 지금 날 좋아하는 척한 거야? 어? 너 채팅에 난줄 알았다고? 너이 새끼 팔로우 눌렀어 눌렀어. 눌렀구나. 봐준다. 4월 26일부터 팔로우 중이네요. 가라 넌. 자, 보자. 보자. 무서워서 채팅 못 치겠다 이러고 있네. 무서워? 너는 강제퇴장도 당했었잖아. 이 새끼 악질이야. 이 새끼 존나 악질이야. 부검해봐야 돼. 아니, 이 사람도 채팅을 도대체 몇 개를 치는데, 이렇게, 날짜가 하루하루씩 줄어드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한 2주 단위로 줄어들고 그랬는데, 1, 2주 단위로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하루씩 줄어드네. 한살 걸리긴 해. 이거 좆됐네, 이거 조졌네. 아, 이런 인간들은 부검 못해. 이런 사람들은 부검 못해. 싫어, 싫어, 싫어. 대장님 부검해야지. 와! 대장님 프사, 내가 그려드린 프사 그대로 쓰고 계시네. 임차 15번 개웃겨. 금지 단어. 똥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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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겜. 아니, 이 사람도 날짜가 하루 순으로 줄어드는데? 아니, 이분 채팅 그렇게 많이 안 치시는 편인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치시는 편이네. 빨리 올라가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걸로 부검 못해요. 이분은 아프리카 계정까지 부검해야 됨. 첫 채팅 보려면. 아프리카는 너무 멀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오셨는 걸. 아니 어떻게 닉네임도 66에 개월 구독 개월수도 66개월이야. 하시바 버큐놈의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가? 아이고 로딩 계속하니까 인터넷 느려짐. 게임 컴퓨터 로딩 개박살 나는데? 헐 완전 추억이다. 꿈틀티콘 완전 오랜만에 본다. 이분 채팅이 그냥 금사양 방송의 역사네? 하도 꿈틀꿈틀거려가지고 꿈틀 이모티콘 만들었는데. 와, 사양 좋아하는 2019년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이모티콘이. 레전드네요. 아, 뭔가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남은 것 같아가지고 더못 보겠어. 아이씨. 왜 이렇게 활발해, 이 사람? 해보자. 다 팔로우 시기가 비슷하네? 너 일로 와. 채팅 몇 개야? 이분이 찐이야. 이분 첫 채팅 바로 볼수 있어. 첫 채팅 2018년 9월 24일. 미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나 늙은이들 잘 찾지. 나 닉네임만 봐도 바로 안다니까. 2017년 4월 23일 팔로우. 나 닉네임 다 외우고 있다니까. 조심해 너네. 눈에 방송에 늑다리들 많긴 하네. 그래 내가 말했잖아. 한번 잡히면 못 나가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유입이 많은데 유입이 잘 털리는데 엄청 탈탈탈탈 털리는데 한 번 털어내고 나면은 남는 애들이 계속 간다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다고 여기. 대선배님들이십니다. 아, 내가 하도 시도 때도 없이 개미털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엉덩이가 무겁지 않고 잘 버틸 수 없는 거지. 털어보라지 내가 털리나. 털 게 없어요? 털 게 없는 사람을 털어서 나와야 재밌는 건데.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은데? 1월 2일 사하 사바, 1월 5일 사하, 1월 6일 사하, 1월 7일 사바. 혹시 1월 6일날 사하해서 1월 7일날 퇴근하신 건 아니죠? 이날도 1월 10일날 사하 치고서 1월 11일날 사바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오후 7시 57분부터 시청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 가셨는데? 가 아니라 새벽 3시에 가셨는데? 인사 보신데 그냥? 아니 뭐야 이거 무서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니걸 이때부터 조금 이제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우셨어요.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인사 봇에서 이제 학습을 했어요. 언어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와 이모티콘도 써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와 진화 일대기 보는 거 재밌네. 엄청난 발전. 점점 트위치에 동기화 되어가는 과정을 본 것 같아. 무섭다 트위치. 인사 보실 때는 사실 틀어놓고 현생의 비중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채팅에 스며들면서 채팅만을 치고 있어. 두렵다. 응애들 없나?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 이 사람이다. 찐 베이비! 근데 이 사람 저번에 뭐지? 비교적 최근이라서 아직 기억이 그게 된 건가? 와! 찐 베이비다! 뭐지? 아니 내 베이비 아닌 것 같.. 인간 왜 이렇게.. 뭐지? 구린내가 나냐? 질투나? 진짜? 부러워? 진짜? 알바노. 그럼 너네가 더 잘하든가. 너네가 저기 2017년 팔로우 틀딱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처럼 열심히 하든가. 그러면 내 틀니가 센지 니 틀니가 센지 승부다. 내 틀니가 센지 니 틀니가 센지 승부다. 부검당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보네. 자자자 자가진단 키트 하세요. 자가진단 키트. 꼬우면 금사양 옵치하던 시절부터 봤어야지. 금사양 옵치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진짜 레전드로 매운맛이었는데 어려서 눈에 뵈는 거 없어가지고 막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욕하지 마세요. 뭐해 시발. 욕하지 마 시발. 욕하지 말라고. 그랭 그랭. 오우야 포상.